원룸을 찾는 대부분이 원하는 신축구 화이트톤 깔끔한 지상층 원룸입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차장실 창문이 없네요. 요 이불은 옵션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빅이랑 세트인 걸로 봐서 이불을 옵션으로 준다고 해도 잘안 받는 경우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남이 쓰던 거라면 새 거면 모를까? 일단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고 냉장고도 원룸에 있는 냉장고 치고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 이불은 모르겠고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불은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불을 주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3m 70. 3m 70이고 그리고 3m 90입니다. 방 크기도 작지 않고, 다만 위치가 지금 저희 사무실이 옮긴 그 난곡사거리 지나서여가지고, 역에서는 한 1.1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조금 여긴 더 걸릴 것 같아요. 10분 조금 더?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0분까지 끊기는 횡단보도도 한번 건너야 돼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뭐이 정도 연식이면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수압이나 이런 거는 온도로 틀면 당연히 좀덜 나오기도 하고, 뭐, 되게 깔끔해요. 깔끔해서,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서 가까운 걸 찾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 여기 조금 멀어요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역 근처로는, 역 10분 안쪽으로는, 한 5만원씩은 더 올라가죠, 보통. 한 500에 50 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정도. 연식 크기, 넓이, 뭐, 이 정도 한다면, 그건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서, 나는 무조건 신축급 화이트톤의 지상층이어야 된다. 채광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채광도, 불을 끄면, 뭐, 아예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도 손님이 오는데, 뭐,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역 근처, 지상층, 채광 좋은, 뭐, 층수 높고, 근데 그런 집은 있지만, 비싸죠. 역 근처 오피스텔들 한, 천에 한60 정도 하는 집들은 있지만, 일반 원룸에서, 내가 창문을 열었을 때, 뻥 뚫려있는 거는 찾기가 많이 어렵고, 여기는 그래도 앞에 건물하고 거리가 좀 있긴 있네요. 여기 앞에 주차장이고, 앞에 건물하고 거리가 있지만, 말 그대로 앞에 건물이 있는 원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광은 랜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